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바로 아이유. 잘 가라. 지금 제가 근무를 마치고 수업을 마치고 짬을 내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이. 자,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세상에서 가장 아이유를 잘 그리는 남자. 잠깐만, 아이유 장인 배상혁 컨텐츠입니다. 말 한 번만 할게요.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희 상혁 선수한테 그 나쁜 댓글 달지 마시고요. 저희 쌤 상처 많이 받으시니까 달지 마시고 좋은 댓글만 좀 써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유를 잘 그리는 세상에서 가장 잘 그리는 남자 컨텐츠입니다. 바로 영상 시청해 주시죠.
crushed, now I'm swallowed. Now I'm the fool while you're breaking rules. Dangerous path that I follow. You do, and it hurts. As I bleed for you, cry for you. Oh, oh. Let me bleed. As I bleed for you. 완성을 했습니다. 오프닝 찍자마자 바로 완성해왔습니다. 자, 이번 리뷰는 좀 프리하게 할게요. 자, 이거 잘 보이십니까? 아이유 눈 디테일 초점을 잡아라. 이번 작품은 종이를 좀 다른데 했습니다. 원래 저 여기에다 많이 그리는데 난 사진인 줄 알았어. 이번 그림은 크리센트 아트 보드지, 일러스트 보드지에다가 작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직전 거는 이제 아르시라든가 아니면은 그 뉴 아티스티코 파브리아노 거 백색, 순백색에다가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거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 보드지. 이 보시면 두께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두꺼워가지고 이건 아무리 벗겨도 안 벗겨져요. 근데 제가 한번 하다가 이쪽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습을 하도 잘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제가 이쪽에 여기에다 제가 핸드폰을 떠가지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파여있어요. 여기가 여기를 진짜 가느다란 전묘로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제가 다시 수습을 했는데 하다가 제가 접을 뻔했습니다. 근데 절대 포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일을 마치고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씩 해서 꼬박 한 달 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한 게 바로 요건데요. 붓이 떠 있는 듯한 요 느낌. 이거 왜 했냐면 여기 스케치를 일부러 좀 나누고 여기에 이제 격자 무늬도 일부러 그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완성을 한 상태로 이렇게 선보이면 조금 그냥 의미가 없겠다. 그냥 사진 같은 그림? 뭐 요게 다인 것 같아서 약간 이 미완성의 느낌을 줌으로써 이 실사가 조금 더 아 이게 딱 봐도 그림인데 사진 같은데 그림이야. 약간 요런 느낌을 선사하기 위해서 약간 미완의 완성의 느낌이랄까? 약간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접근 한번 해봤고요. 저번 제니 그림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림 괜찮습니까? 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카메라를 바꿔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아이유의 모습이고요. 자, 한번 확대를 해서 이 디테일. 근데 이게 아이폰이 색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잘 맞추다가 수채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확대를 하면요 이렇게 약간 좀비처럼 변해.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게 실사와 좀 비슷한 색감입니다. 아, 좀 더 타 보이게 나오는데 네, 요 정도로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머리카락을 한올 다 그렸다는 거, 눈썹도 한올 다 그렸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옆에서 학생이 굉장히 까불고 있는데 초점 여기 핏줄까지도 그려 넣었고 모공과 아이유의 시그니처죠. 요 점 두 개, 볼에 점 두 개, 여기도 미세하게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쪽 귀걸이랑 이쪽은 이렇게 좀 완성된 느낌을 주다가 여기서 이제 확 풀고 스케치를 남기고 붓을 그렸는데 붓의 디테일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이렇게 해서 붓을 그려놓고 그림자 넣고 마지막에 사인까지 해서 완성된 아이유의 모습. 이것도 노트로서 홍보물 나갈 거고 제 인스타그램에도 완성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들 감사하고 어떻게 참여하실 겁니까? 질문이 뭐죠? 귀걸이는 저렇게 점만 찍어도 되는 건가요?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사진이 또 화질이 또 낮기도 했고 얼굴물인 건가요? 네, 그렇죠. 약간 이 얼굴을 포인트로 해서 초점이 잡히고 슬 풀려가는 그 느낌. 그래서 옷도 보면은 네. 아예 거의 안 건드렸어. 손
손은 왜 안 그린 건가요? 손보다는 이렇게 붓만 떠 있는 게 더 재밌지 않나? 손 그리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아, 귀찮아서 그래. 똑같아도 안 할 거잖아. 네, 그건 그렇고. 이제 빨리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이. 다들 빠이염.